Freebird. 크리스마스도 지나고요, 기범 씨. 네. 아, 기범 씨 크리스마스 때 하여튼 공연 잘 하셨고요. 물어보신 거예요? 네.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아이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네. 잘 하셨고요. 네, 공연 잘하고 네. 이제 또 연말을 네. 기다리면서 또 네.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에 곧 연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오늘 찍는 날짜가 네. 2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28일 날 뭐 모임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차가 없더라고요. 오늘 나오는데. 정말요? 네. 술 마시러 아... 많이 그들 가시는지. 아... 네. 아, 차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거리에 차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차를 안 가지고 가려고. 아, 나도 차를 이제 밤에 술을 드시려고 아, 차를 안 가지고 출근하시는. 그렇죠. 아우 뭐 생각 잘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어제 그러니까 좀 늦게 끝났어요. 네. 한 1시 새벽 1시 넘어서 2시 끝났는데. 맨날 그렇게 마치잖아요. 아니요. 그 일 때문에. 어우, 그런 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드문데. 네. 강남 학동역에서 택시를 잡는데 네. 그 콜이 안 받아요, 전화를. 아하. 너무 많아. 네, 거의 택시가 게. 없대요. 네. 그래서 집에를 못 가고 네. 의자에서 히터로 이러고 있다가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좀 몰골이 좀 네. 흉악스럽더라도 뭐 제일 낫다는 등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일하고 집에 못 가신 거는 참 드문 일이네요. 네. 딴 건 많아도. 네. 지금은 저희가 연말을 이제 거의 맞아서 아. 다사다난한 또 한 해를 정리해보고 아, 정말 계시는. 올해 다사다난하고 네, 힘들고 참 네. 너무 힘들는데 아까 잠깐 TV 보는데 내년에도 네. 뭐 이렇게 전망이 밝진 않대요. 아우, 경제지표로. 경제가 너무 네. 어려울 거고. 네. 그래도 저희는 악기 리뷰는 계속됩니다. 계속 네, 인사하고 갈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키어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바네즈 프리미엄 뉴 모델 RG921 모델. 네. RG921이네요. QM 네.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QM은 퀼티드 메이플이 들어간 거고 네. 얘는 이제 그냥 검정색 모델로 네. 제가 갖다 줬네요. 왜 QM으로 안 갖다 주고 네. QM이 이제 그 퀼티드 메이플의 약자거든요. 여기 그럼 이 퀼티드 메이플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위에 나무 살짝 모양만 돼 있으니까는 네. 아 이게 해필이면 검정색 갖다 줘서 네. 부담스럽거든요. 정말 검정색은 왜 기스날까 봐. 검정색은 정말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요 네. 스크래치가 쫙쫙 생겨요. 하나 사시면 되죠 뭐. 그럴까요? 네. 쳐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나 사세요 그냥. 아니 아까 쳐봤는데요 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또 저희가 네. 살펴봐야 되니까 네 일단은 이건 네.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프리미엄, 네, 시리즈. 프리미엄 네. 시리즈 요거 그 폼 케이스 포함되나요? 아, 폼 케이스가 포함되는 네. 그 제품이고요. 네. 자 바디의 매트리얼 재질부터 살펴보면요.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 아메리칸 무려 아메리칸 네. 베이스 우드입니다. 아이바네즈는 다 베이스 우드를 거의 예, 많이 거의 쓰는데 많이 쓰... 네, 아메리칸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를 쓰고 있고요. 메이플 네, 메이플넥을 쓰고 있으며 월넛이 네 월넛으로 이렇게 보강물을 있어요. 네. 오피스의 네. 넥으로 돼 있고 사틴 처리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넥감만 네. 하는 정말 좋습니다. 사틴 처리된 게 무광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자기의 또 그렇죠. 땀나도 괜찮고 네. 여기는 살짝 네, 유광 처리해서 헤드에 네. 네, 그리고 아이바네즈 네. 헤드 머신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요. 네. 자 이거 이제 뭐 네. 터스크나 어떤 그런 쪽의 너트 재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아 요. 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플랫 가공한 거. 네. 자 학수 PD님 요거 당겨줘 보세요. 이 플랫 가공이 당겨지나요? 항상 아, 일본 이 기타들이 보면 네. 이런 가공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마무리가 그리고 옆에 네. 바인딩이 우드 바인딩 가루로 쫙 멋지게 되어 있고요. 네. 안에 재질은 목재는 당연히 네. 로즈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24플랫이고요. 네. 타이트핸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걸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그냥 고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정식이에요. 네. 뭐 아밍이 된다거나 뭐 안 돼요. 오히려 아밍 하려면 대가리로 넥으로 대가리 안 돼. 넥으로 대가리는 뭘까요? 네. 아 대가리로 아씨 왜 이래? 네. 아밍 하지 마십시오. 아. 네 하지 마. 아 아까 그거 봐서 그래 대가리. 아 그건 딱가리구나.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 저기 네. 연남동 섬에 나온 네. 신곡들을 한번 네. 보면서 들어봤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네. 디마지오 아이바네즈 픽업입니다. 네. 네 디마지오하고 아이바네즈하고 뭐 공동 개발했다고도 아니고요. 디마지오 픽업입니다. 디마지오 픽업인데 그냥 아이바네즈 상표만 붙여서 나오는 거고요. 네. 굉장히 뭐 고출력이고 공격성 뭐 강한 네. 네, 전형적인 디마지오와 아이바네즈는 어떤 궁합이 잘 맞잖아요. 네. 투엄인데 5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브릿지 네. 4단 네. 두 개 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앞에 픽업까지 네. 네, 해서 올라가세요. 정말 개인은 이게 완전히 되게 이 디마지오 특성에 특성이 맞네요. 네, 출력은 세면서도 공격적이고 네, 좀 날카로우면서 뭐 네. 자글자글하다기보다는 네. 어떤 알맹이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개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단이 장착이 돼 있어서 갑자기 왜 안 나오니? 아 내가 투널 밟았구나. 나 이거 우장났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뭔가 네. 또 결점을 찾으시려고 아이바네즈는 우장도 잘 안 나네요. 네. 네. 프리미엄 시리즈 아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시리즈 나오는 거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100만 원대 가격인데요. 뭐 예. 제품 사양이라든지 뭐 픽업에 또 쓴 픽업 디마지오 픽업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91 시리즈 해가지고 뭐 네. 굉장히 많이들 요번에 또 신제품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이런 어떤 락적인 기타를 우리 골뱅이피트는 어떻게 연주를 들려드릴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클린 역시 네.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스피드가 요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들려줬는데 아 딱 티가 나는구나. 클린에서 굉장히 요런 4단하고 네. 2단에서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요런 그렇습니다. 깔끔한 뭐 드라이브 톤에서는 또 뭐 굉장히 뭐 뭐랄까요 뭐 꽤 강력한 리프도 예. 있고 클린 톤에서 또 범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예. 요즘에 그리고 기타를 참 오래 쳐요. 누구야? 박스피드가 예, 참 오래 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틀어놓고 네. 한 곡을 다 칠라 그러더라고 요즘에. 재미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요 나름대로 요게 옛날에 혼자 칠라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요즘에 곡 틀어놓고 뭐 이것저것 치더라고요. 예전에 요즘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음악하면은
여인을 생긴다. 얻을 수 있다. 내가 요즘에 네.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주. 인연을 얻기 위해서 예. 굉장히 열심히 쉬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그런 자세. 예. 어제 강남 매장에 조선일보에서 네. 이렇게 취재를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직장인 밴드 동아리. 그래서 그 직장인 밴드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미인을 얻기 위해서다. 미인을 얻기 위해서 저급하지 않게 얘기를 했네요. 네. 저도 좀 파격적인 멘트를 치실 줄 알았는데 이걸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병신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어른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아이바네즈 프리미엄 구들 하나 네. 1 모델. 자, 가격 대비 성능 정말 괜찮고요. 네. 소리 쭉쭉 진짜 쭉쭉입니다. 쭉쭉. 네. 자, 아이바네즈 프리미엄 시리즈 911 시리즈 강남 매장에서 아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신촌 네. 매장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테스팅해 보시고요. 신촌 매장 또 확장이 예. 확장 이전이 마쳤습니다. 예, 받아줘가지고 지금 뭐 가면은 많이 걸려 있어요. 예, 세계 최초 CNC 머신이 있는 강남 매장이랍니다. CNC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가서. 아, 거기 무슨 차이나타운 같아. 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